2024년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 유니버스 통리버스가 열릴지니 용사들이여 그곳에서 통일 불씨를 찾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앞당길지어다. 세상에 잠깐만 그렇게 갔어. 너무 예. 점잖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비트를 살짝 요거 예, 살짝 예, 깔아주면서. 재정 틀려 너? 너 요즘 공부도 안 하고 뭐 하고 돌아다니는? 그 공부 잘하면 뭐해? 뭐 엄마 말도 안. 근데 우리 그 근데. 근데 여기 잠깐 여기가 지금 혹시 통리버스인가요? 우리가 통리버스를 통해서 온 거죠. 여기서 오늘 저희가 미션을 잘 수행해야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예, 그런 어떤 미션을 받고 저희가 그러면은 평화를 위해 온 건가요? 그럼요. 약간 어벤져스 느낌인가? 평화 사절단이에요. 평화 사절단. 예. 어벤져스. 통벤져스. 잘한다. 확실히 포즈를 잘한다. 아이돌. 약간 좀. 달라요? 예. 어. 아이고. 누구신데 갑자기 한가로 둘러보기 위해서 왜 불안간 일단 이제 일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아유 저도 통벤져스 이런 네? 통벤져스세요? 저희는 이론을 구한 적이 없는데 알겠어요. 그러면 자기소개 그러면 좀 예예 예. 어떤 분이신지 저는 통일에 대해 항상 공부하는 열정 대학생이자 유니콘 기자 박혜든솔입니다. 유니콘 기자분 감사합니다. 우리 반갑고 일단 첫 질문인데요. 여기가 어디예요? 근데 아 여기는 분단의 과거와 통일 미래를 한 번에 경험해 볼 수 있는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예요. 아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 여기에 뭐 그럼 과거와 이제 현재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네. 아 그럼 이제 돌아다니면서 설명 좀 해주실 거죠? 네. 못 믿으세요?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깨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숨을 한 번 멈춰. 아니 약간 불안해 재성 씨. 우리가 서치하는 게 빠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화려했나요? 지금 네. 너무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지금. 메이크업으로도 안 가려지세요. 아,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예. 가운데로 네. 예. 아 여기 혹시 누구세요? 예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이위성이자. 아, 인플루언서 차위성이라고 합니다. 예. 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또 이번 방학 목표도 대학로에서 양극을 10편 이상 보는 게 목표라서 그럼 이 공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혜든솔님 좀 여기 통일 KTX 체험해 볼 수 있고요. 저희 이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통일의 불씨를 얻으러 갈 겁니다. 오! 일단 저희 KTX 한번 타러 가시죠. 타러 한번 가볼까요? 아, 진짜 그래요? 이거 뭔가 체험할 네, 수 있어요. 진짜 귀찮아요. 한번 가보자. 여기 타는 곳, 나오는 곳 다 써 있어가지고. 진짜 열차인데 이거 그냥 기차 내부랑 똑같은데? 아 진짜 같다. 그러니까 위성이 어떠세요? 혹시 약간 그 북한에도 이런 KTX 기차 이런 게 있나요? KTX 같은 개념은 없고 네. 이제 일반 기차는 있습니다. 근데 혹시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3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끝까지 가는 데가 보통 한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요. 3일 걸리기도 합니다. 기차 타고? 기차. 예. 왜냐면 중간에 전력난으로 전기가 끊겨서 기차가 원활하게 다니지 못하는 네.
배웠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한번 요거를 한번 체험을 해볼까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통일놀이역에서 출발해 통일광장역까지 가는 시간여행 열차입니다. 오, 진짜 같아. 오, 음악까지. 근데 원래는 이게 VR로 이제 네, 맞아요. 체험이 이제 가능한 거죠. 이걸 쓰고 네. 하면 훨씬 더 이제 진짜 같은 거죠. 집중해서 진짜 같은 거. 톱니버스 같은 곳이 나타났어요. 톱니버스? 예. 진짜 같아. 그러니까 이게 광복 이후 그때인 거죠? 그쵸, 그쵸. 예. 오, 임시 뉴스를 찾습니다. 오, 6.25 전쟁. 어떡해. 오. 작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오, 진짜 같아. 놀래라. 도와주십시오. 왜? 아직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데리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십시오. 서두르세요. 예, 예. 어머머머, 애기들. 아, 어떡해, 진짜. 나 육두문자가 태어날 뻔했네, 세상에. 남북 역사가 담긴 네 장의 사진을 모두 찾아 시대 순으로 정렬, 통일 불씨를 획득하라. 아니 근데 뭐 사진이 있을 만한 그게 없는데? 있을 만한 데가 진짜 없는데? 아, 이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 위에? 근데 그거는 사진이 네 장이 있는데. 네 장이나 있는데 이렇게 한 장도 안 보인다고요? 이게 이 옆쪽 구석구석까지 봐야 되거든요? 아야. 사진? 이거 좀 내려, 카메라 좀 내려도 돼요? 어?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박스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사실. 있어? 아니. 뭐 정체모르는 물건들이 많이 있네. 여기 아니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호루라기 불고 싶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진 같은 카드 같은 게 아니에요. 찾았습니다. 어디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어디 찾았어요? 뭐 사진 같은 카드 같은 게 아니에요. 찾았습니다. 어디 찾았어요? 어디 찾았어요? 어디서? 여기 찾았습니다. 여기요? 예, VR 밑에서 찾았어요. 아, VR 밑에서. 아, 그냥 다시 한번 볼까요? 얌체 같이도 숨겨놓으셨네. 그래 이거 아까 보였던 거. 꼬다리 살짝. 이게 마지막에 이건 기억이 난다. 마지막에 더 이상 이제 우리 아니야 이거 2023년이었어.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다 다시. 근데 아까 2024년으로 넘어갔다. 2023년으로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2024년 게 있어. 확실한 건 최근입니다. 전쟁 주인은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오케이 나 먼저 알았어. 이런 종이다. 그러면은 의자 사이사이 같은 데도 껴있는 거 아니야? 자, 또 찾았습니다. 미성님! 당신 다 알고 있는 거지? 당신 누구야? 아니, 유성님 어떻게 무슨 레이더가 있으세요? 이거 뭐야? 이상가족 상봉. 맞나요, 이상가족? 아닌가요? 이거 이상가족 상봉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아니, 나 이런 거 사이사이 있을 거 같은데? 미쳤어. 박수. 와. 보여주세요. 아, 드디어 하나 찾았다. 더 옛날인데? 진짜 옛날이다. 이거 혹시 피난길? 피난 중인 것 같은데? 피난길 아니야. 기차에서 빨리 피난길을 타고 나가십시오.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놀래라. 도와주십시오. 왜? 아직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데리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십시오. 그럼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 하나, 한 장만 더 찾으면 돼요, 저희가. 그런 거 틈새. 이게 얇은 친구니까 사이사이를 보시라고. 지성 씨, 더 기어. 나 찾았어. 찾았어. 봐봐. 열어봐요. 이거 아까 그거 같은데? 연평도 피격사. 네.
일단 시대 순으로 이거를 우리가 그쵸?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1번. 네, 1번인 것 같고. 가장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2번이고. 얘가 1로 이렇게 되고. 아, 이게 조금. 자, 연평도가. 이... 더 옛날 2010년 10년이고 얘 2023년인데 요게 맞고 이게 10년인 것 같아. 어떠세요 우리 기자단님?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하 동일합니다. 어, 이하 동일하다. 예. 맞을까요? 미션 성공. 아, 그럼 저희가 이제 불씨를 획득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의 불씨를 획득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네 개를 찾았는데 하나를 주세요. 아, 하나. 이거 그냥 미션 하나에 하나인 거예요? 네. 이거. 아, 이거. 또 그냥 꺼봐. 뭐야 이거? 불씨를. 아니 저희가 한반도의 평화와 뭐 이런 걸 담은 건데. 바닥을 벌벌벌 기면서 잡았는데 지금 불씨를 이거. 불씨를 껐다 켰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걸 불씨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